지금은 인천공항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에 가고요. 캐나다 부스와 어떻게 함께하는 즐거운 트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편의바를 갔는데 대박 좋습니다. 잠 좀 자볼까 했더니 공항에 도착을 했네요. 저는 이제 두바이로 갔다가 두바이에서 환승하고 스위스로 갑니다. 환승까지 10분도 아니야, 5분 남았다. 그리고 여기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 폴라로이드까지 찍어주셨어요. 우와, 소환여행까지. 약간 진짜 80년대, 90년대 느낌 이렇지. 지금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환승까지 한 4시간 정도 남아서 라운지에서 좀 쉬다 갈 거예요. 미쳤어요. 여기 너무 넓어. 그래서 음식이 있잖아. 구역마다 달라. 이게 음식 종류가 다 다른 거야? 그래. 여기 다 다른 거라니까? 여기는 한 층이 다 라운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시안 음식 코너입니다. 비행기에서 꼬냑을 먹으면 또 꿀잠을 자는 것 같네요. 꿀잠주. 한 2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네요. 택시를 탔는데 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경관이 예뻐서 기사 아저씨가 세우고 싶으면 세워주신다고 기대가 되네. 지금 숙소에 거의 다 와갑니다. 거의 산 정상쯤인가? 와, 나무 봐. 아, 코가 뻥 뚫린다. 너무 좋아. 와. 9. 여기가 저희의 숙소인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소들이 목에다가 저 방울? 공 같은 거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들이 소한테 나오는 소리인데 이거 꽤나 시끄러울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그림 같네. 와. This is so good. 캐나다 구스와 함께하는 여행 일정표고요. 캐나다 구스에서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선크림이랑 제품들을 챙겨줬습니다. 미니 선풍기가 너무 귀여운데 파워가 되게 세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줘서 감사할 따름. 이거는 이번에 캐나다 구스에서 새로 출시하는 신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스니커즈 라인이 처음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신발 종류가 로우랑 하이가 있었는데 이 색깔로 로우를 골랐고 신발 진짜 편하다. 그리고 일단 좀 굽이 높아서 좋다. 신발 너무 귀여운데? 그게 더 잘 맞는 것 같긴 하다, 사이즈는. 이거는 하이로 나온 스니커즈인데 승주 거고 오늘 바꿔 신기로 했어요. 이렇게
좀 이쁜 것 같아. 하이탑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계절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지고 온 향수가 있습니다. 마르지엘라 향수인데 향수 너무 좋더라고요. 갈까? 오. So she goes back paragliding, and suddenly there's a storm, and she like gets taken away. Uh-huh. 저희는 이 차를 타고 와이너리에 가서 와인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시간 40분을 타고 포도 농장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너무너무 이쁘다. 아, 미쳤다. From the region, in the Lavo, we have really the main grapes is the Chasselas. For example, in 2021, we had a lot of rain. 포도 농장을 보는 뷰에서 직접 재배한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정말 정말 너무 맛있고, 화이트 와인은 원래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이거라면 충분히 화이트 와인에 저도 잘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But I've been around since 2007. Bent a gear as an ice pilot. Yeah, yeah, like it was a bit. 지금 11시 20분 숙소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 걸리니까 지금 당장 출발해도 1시일 텐데 일단 출발할 기미가 안 보이고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건 오늘 제가 가져갈 아이템들이고 캐나다 국수에서 준 바틀, 모자랑 미니 선풍기랑 선크림, 그리고 여기서 챙겨준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너무 귀엽네. 오늘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이게 일정표인데 어젯밤에 숙소 도착해서 와이너리 갔다 왔고 이것들을 오늘 다 하는 일정이네. 빡세다. 한 7가지. 저희는 지금 기차역에 도착했고 기차 타고 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이킹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이킹을 할 거예요. 뛰어가야겠는데? 이제 산 내려가는 중인데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조금 무섭네요. 어때? 무서워? 힘들어? 기차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걸어서 40분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돌밭이어가지고 걷는 게 또 쉽진 않아요. 근데 신발이 엄청 편하고 좀 굽도 있고 그래서 등산할 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길에 염소똥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아, 저기 있네. 뭐지? 나 돼지 실제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닭도 있어요. 도착 9시부터 등산하기 시작해서 지금 1시입니다 빨리 점심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와, 멋있다. 지금은 산 꼭대기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 여기서 라클레시라는 스위스 가정식을 하네요. 라클레시는 제가 파리에 있었을 때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거기서 라클레시 먹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한번 먹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라클레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치킨인 것 같은데. We will have a raclette, right? Raclette, yeah. 맛있다. How do you say hello? 치킨을 먹었는데 또 치킨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 라클렛을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저녁에 라클렛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갑니다. Okay, bye guys. Everything is fine. 여기서 저희가 바로 뛰나 봐요. I didn't nervous before, but I just feel a little bit scary. 와와 왜 안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죠? 바람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지금 승주는 날아간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날아가자마자 바람이 안 좋다고 최고의 상황을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날아간 승주는 어떻게 된 거지? 네비 파스북? No?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못할 것 같네. 아쉽게 결국 취소가 돼서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숙소 들어와서 좀 씻고 방으로 샴페인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바로 캐나다 국수의 자비로운 대품인 것이다. 너무 강력한데 이거? 오늘 하이킹하고 12시간 동안 빡세게 돌아다니고 샤워하고 마시는 샴페인 감동일 것 같아. 그리고 이 초콜릿이 우리 웰컴으로 준비해줬던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근데 왠지 알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치얼스. 너무 맛있다. 와 미쳤다. 아,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게 최고지. 지금은 저녁 식사 하러 가고 있습니다. 또 뭔가 열심히 세팅을 하고 있구만. 방금 여기에 빠졌어요. 바지 다 젖고. Be careful. Yeah, I show you. Careful. 드디어 뽕주! 뽕주를 먹는다. 비가 살짝씩 오려고 해서 위에 천막을 저렇게 쳐주고 있어요. 갑자기 확 어두워져가지고 분위기도 너무 고즈넉하고 칠해지는 듯한 기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색감이 진짜 이쁘게 나온다. 드디어 라클렛 스타일로 뽕주가 나왔는데 이거는 빵이고 감자랑 치즈예요. 뭔가 이런 우중 속에서 치즈 요리를 먹으니까 더 감성 낭낭하니 좋은 것 같은데. 맛있어? 치즈가 진짜 맛있다. 치즈 이만큼 해가지고 치즈 이렇게 숟가락에 떠먹는 거 싫어하냐? 진짜? 와 대박. 와. 여기에다가 불닭소스도 찍어 먹고. 치즈 이렇게 안 돌려주면 떨어져요. 오, 지금 막 일어났는데. 오, 비가 너무 심하게요. 비 오고 나니까 진짜 안 그래도 맑았던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은데? 진짜 프레쉬함의 끝판왕이다. 구름 안에 둘러싸여 있는 기분입니다. 빛들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누텔라를 한가득 묻혀왔습니다.
so much for it. 아, 아침 식사 마치고 짐 싸서 이제 로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를 지금 2박 3일로 다녀온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 2박하고 비행기 16시간씩 두 번 했으니까 2박 4일 우리 대단했다. 대단했다. 아, 스위스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캐나다 고수 너무 감사하고 숭주도 고맙고.